자, 출발하십시오. 주행 시험을 시작합니다. 멘트 들리면요, 시동 거시고요. 그 다음에 주차 브레이크 해제하시고, 그 다음에 계기판 한번 확인. 좌측 깜빡이 켜고 출발 신호 주시고, 그 다음 기어 놓고 좌우 안전 확인하고, 그리고 출발을 합니다. 자, 5m 가면 깜빡이 꺼주시고요. 바로 탁 켜지 말고 한 2초 뒤에 입니다. 자, 브레이크 발안지고 좌우 차가 올 수 있으니까. 실제 시험장 출입구는 여기가 아닙니다. 요 오른쪽이에요. 그래서 공단 시험장에서 올려준 영상 꼭 참고하시고요. 자, 좌우 차 오니까 멈추면 중립 10초 에서 대기시. 자, 차가 안 오면 기어 놓고 출발. 자, 1차로로 들어갑니다. 제한속도 40km 구간입니다. 자, 좌측 깜빡이 바로 켜시고. 중립. 자, 기어 놓고 좌우 확인하고 출발. 자, 핸들 조작 주의하시고 1차로 들어갑니다. 제한속도 50km 구간입니다. 자, 제한속도 50km 구간 60만 안 넘으시면 됩니다. 여기서 지속도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500m 회전교차로에서 10시 방향 좌회전. 횡단보도 앞에 건너는 사람 없죠. 300m 회전교차로에서 10시 방향 좌회전. 150m. 자, 좌측 깜빡이 켜시고. 좌우 안전 확인하고. 자, 좌측 깜빡이 켜고. 제한속도 50km 구간입니다. 40km 이상으로 속도를 유지하세요. 자, 지속도 구간입니다. 15초 중에서 5초만 유지해 주시면 됩니다. 40km 넘게. 60은 넘지 마시고요. 속도 유지 과제를 종료합니다. 확인 잘 하셔야 돼요. 일시 정지 했다 가셔도 됩니다. 정지. 자, 확인. 출발. 자, 제한속도 60km 구간입니다. 300m 전방에서 유턴. 70km 넘으면 실격이니까 속도 체크하시고요. 좌측 깜빡이 켜시고. 자, 왼쪽 안전 확인하고. 자, 진로 변경한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깜빡이를 껐다가 다시 켜야 되겠죠? 네, 다시 킵니다. 자, 여기는 상시 유턴. 자, 앞에 전방에 차가 안 올 때 유턴하셔야 돼요.
자, 기어 넣고 전방에 차 넣죠. 이 차 돌고 나면 자, 핸들을 다 돌립니다. 끝까지 다 돌리고 도로폭이 좁아요. 미리 다 돌려야 됩니다. 이게 속도가 있는 상태에서 돌리면 잘못하면 이쪽에 부딪힙니다. 좌측 깜빡이 바로 켜시고 유턴 할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300m 우회전 제한속도 60km 구간입니다. 자, 150m 전방에서 우회전 우측 깜빡이 켜시고 서 있죠. 차 안 들어오죠. 들어오면 정지해야 됩니다. 자, 제한속도 50km 구간 60을 넘으면 실격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게 있는데 제가 앞에 올려드린 B코스 영상에서 보시면 제가 회전교차를 해서 우회전 회전교차를 우회전해서 시험장으로 들어갔는데 거기가 회전교차를 안 들어가도 우측으로 빠지는 길이 있어요. 우측으로 빠지는 길이 있기 때문에 시험 전에 꼭 물어보십시오. 회전교차를 들어가서 진입해서 오른쪽으로 빠져야 되는지 아니 그냥 우측으로 빠지는 길이 있는데 그쪽으로 빠져도 되는 건지 그것 좀 한번 꼭 좀 문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차는 제가 좀 추월을 할게요. 왼쪽 보고 시험 보실 때 추월할 때 안전하게 추월하셔야 돼요. 깜빡이 끄시고 다시 우측 깜빡이 켜고 횡단보도에서는 진로변경하면 안 되죠, 그죠? 여기 지나서 점선에서 자, 오른쪽 안전 확인하고 진로변경 깜빡이 껐다가 자, 500m 네, 회전교차로에서 우회전 제가 B코스에서는 제가 회전교차로 진입을 해서 좌측 깜빡이 켜고 진입해서 우측 깜빡이 켜고 빠져나가서 진행을 했는데 이 오른쪽 우회전 도로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아마 회전교차로로 안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요거 시험 전에 꼭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비코스대로 하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실격될 수 있기 때문에 구간이 타고 근데 그 체크 꼭 해주십시오. 자, 우측 깜빡이 켜고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는 방향이 있어요. 굳이 회전교차를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요거 시험 전에 꼭 확인. 자, 이게 맞는 거지. 회전교차로 들어가는 게 맞는 건지, 그냥 오른쪽 끝으로 가는 게 맞는 거지. 요거 꼭 체크하셔가지고, 시험 전에 문의하셔가지고, 실수 없도록. 제한속도 50km 구간 500m 전방에서 우회전 자, 횡단보도 앞에 건너는 사람 없죠? 내리막 속도 붙는 거 조심하십시오. 60 넘으면 실격입니다. 내리막에서는 속도가 붙을 수가 있어요. 자, 300m 우회전 횡단보도 사람 없죠? 300m 우회전 자, 150m 우회전 우측 깜빡이 켜시고 전방에 신호등이 초록불이면 일시정지 의무 없습니다. 자, 오른쪽 사람 안 서있죠? 반대편도 사람 없죠? 그럼 정지할 필요는 없어요. 차행으로 제한속도 40km 구간 자, 우측 깜빡이 켜시고 자, 시험 끝나는 지점은 여기로 바로 들어가면 안 되고 한 칸 더 가서 들어가셔야 됩니다. 공단 시험장에서 올려준 영상 꼭 참고하십시오. 여기 민원 실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실제는 저쪽에 여기 건너서 들어가는 겁니다. 깜빡이 꺼지면 다시 우측 깜빡이 켜고 검정 지시 따라서 정지하고 키 넣으시고 주차 브레이크 올리고 깜빡이 끄고 시동 끄면 시험이 끝납니다. 여러분들 영상 잘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 한 번에 합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쇼리였습니다. 여러분들 파이팅 하십시오.